수상한 제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흔한 금속인 납을 이용해 금을 만드는 영상이라는데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니 정말 금가루 같은 것이 보입니다. 최근 금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현대판 연금술 연구 결과도 있는데 와 이것도 잘하면 진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부자 돼서 직장 때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참지! 당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레시피를 일단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신비로운 비밀의 물약 두 종류를 만들어야 돼요. 해초 분말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 물 속성이 그런 바다의 기운이 담긴. 두 번째 물약은 이제 저희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납을 이용해서 그냥 좀 간편하게 물약을 하나 만들 거예요. 납을 이용해서. 그 두 개를 쉐킷쉐킷 하면 이제 금 나온다. 아, 연금술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이 트렌디한 방법을 한번 바로 만들어보죠. 첫 번째. 아, 지금 바로 가요? 바로 가야죠. 일단 신비로운 하얀색 무언가. 자, 그리고 이제 해초 분말. 와, 이거 분말도 이렇게 나와? 이제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 조금 더 안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모님. 일단 해초 분말을 부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까맣게 만들어야 돼요. 새까맣게? 네. 오케이. 해초에 혼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을 고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열이 골고루 받게. 어느 한쪽이 많이 받아서 이 해초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새까만 가루가 돼야 돼요? 재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재를 사는 게. 탄다. 야, 어떻게 해야 돼? 탄다. 의도한 대로 이 해초가루를 바싹 태우기는 했다. 그 다음 재료. 3차 증류수와 다이소에서 산 계량컵. 얘는 순수한 물만 담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얘를 따라서 네.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요? 오케이.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 내가 알던 내가 하던 연금술이 이거야. 이거. 아, 근데 이게 금이 되면 진짜 신비로울 것 같아요.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돼요? 이제 이거 이렇게 했어. 얘를 다시 하얗게 만들어야 돼. 검은색인데요? 바로 이 커피 필터를. 약간 정화해 주는 거구나. 정수해 주는 거구나. 그 좀 투명해지는데? 꽤 많이 투명. 이건 아예. 걸러지네. 훨씬 투명해지는데? 뭔가 더 훨씬 맑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까맸던 게 이게 되네? 이제 혹하는 게 이게 뭔가 이제 황금빛으로 보여. 이 과정까지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약을 만들 건데 이 두 번째 물약은 정말 심플해요. 저희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산납이라는 걸 씁니다. 질산납이라는 걸 쓰는데 대신에 얘는 조심히 다뤄야 돼요. 왜죠? 취급할 때 맨살이 닿게 하지 않아야 돼요. 유의하다 정도? 오케이. 이 순수한 물을 따라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 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섞어줄 거거든요. 자, 드디어 물약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황금이야 거의 지금.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나요?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얘네 두 개를 섞을 거거든요. 네.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섞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물거품인 것 같은데요? 더 부어요? 다 부어야 돼요. 우와. 물감처럼 지금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역전의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저희는 갈게요. 로또가 필요가 없어. 오, 밑에 막 이거 막. 왜 투명한 걸 섞었는데 왜 불투명한 게 나와요? 이 연금술의 승리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얘를 끓일 거예요. 오케이, 바로 끓여, 바로! 얘가 끓이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죠. 이거 완전 투명해졌는데요? 진짜. 순식간에 또 투명해졌네. 아니 지금 층이 분리됐어요. 저희가 이제 끓였거든요? 아까 뭔가 물감푼 물같이 있었는데 이걸 중탕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투명한 부분과 밑에 약간 앙금처럼 이렇게 남았거든요? 투명한 부분만 저희가 걸러낼 거예요. 네. 걸러낼 건데 걸러낸과 동시에 얘를 차게 식혀야 된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얘를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볼게요. 3-4시간 정도의 그 결과물. 진짜 우리 땀과 결실. 조심스럽게 흰색 부분만 이렇게 딱 하나 맞죠? 네. 아직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어? 잠깐만요. 왜요? 밑에 저 소금 같은 결정 뭐예요? 아니 잠깐만. 소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반짝거리는 게. 이거 약간 강에서 보이는 사금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금인데? 아 이렇게 할까요? 찬바람 들어오게 해볼까? 아 공기 이제 사원소설에 의해서 이제 공기까지 이제 들어가야지. 자 공기 들어갑니다. 자 젓가락을 한번 조금 저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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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뭐예요 지금? 반짝이 이렇게 흩날리는 거? 사직서 가져와. 사직서! 오! 언니! 뭐야 미쳤어! 이걸 이제 걸러서 딱 압축시키면은 금이 나오는 건가? 골드바 되죠 골드바.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와! 뭐야 미쳤어 뭐야! 밑에 쌓인 거 보이시죠 지금? 와 진짜 사금 같다 이거. 아니 어떻게 그 꾸정물에서 이게 나오지? 제가 이래서 연금술을 못 끊어요. 제가 보기엔 성공입니다. 정확한 값어치와 정확한 이 금의 정체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명품 금인지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 감정 받고 싶어요. 닥터카운님 뭐야? 나 저거 봤어. 나 여행 보는 기분이에요. 나 저거 봤어요 저. 저희가 기가 막히게 금을 만들어냈거든요. 정확한 값어치를 저희가 알고 싶어요. 저희 이제 팔로 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기치시면 안 돼요? 네. 뭐보다 때깔이 너무 좋아요. 이게 빛깔이. 진짜 예뻐요. 혹시 덩어리만 좀 드러내서 따로 한번 볼까요? 몇 K일까요? 100K면 어떡해요? 고은님 이거. 아 이게 잠깐만. 100K요? 100K가 있어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물가에 그 벽을 떨어뜨린다고요.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 우와. 혹시 이거 어떻게 만드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말씀드릴게요. 진짜 연금술이야, 이거. 딱 하고 이제 열로 끓여다가 딱 하고 시키니까 딱 하고 떡하니 남들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정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두 개가 좋은 소식이 있나요? 나쁜 소식이 있고 네. 좀 더 나쁜 소식이 나쁜 것만 이건 맛만 볼까요? 맛만 볼까요? 나쁜 소식은 이건 쓴 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니고 막고를 손님이 어떻게 말씀 그 증명을 해주실 건데 두 분의 제조 과정을 쭉 들어봤을 때 제가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금이 아니라 아이오딘화 나비라는 물질입니다. 방금 지원하신 이름 같은데요? 무슨 신발인가요? 혹시 요오드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요오드 알죠, 요오드. 약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요오드로 알고 있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이오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조류를 태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해조류에 어떤 성분이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죠, 비타민. 해조류에 그게 녹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좋다 그랬어. 점 막 이거 미끌미끌한 그거 같은 거. 그 달팽이 같은. 점액트. 달팽이 그러니까. 해조류는 아이오딘이 풍부합니다. 그 아이오딘을 태운 다음에 물에 타오는 과정에서 아이오딘이 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오딘이 정제된 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산납을 쓰셨다고 했죠. 이 질산납은 이제 납이랑 질산 이온이 섞여 있는 건데 아이오딘과 납이 만나면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아마도 노란색 앙금이 어디 갔어? 그 반응이 이제 화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유명한 반응입니다. 아이오딘화 납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앙금입니다. 더 명료하게 밝혀내야 되겠어요. 그 노란색깔 물감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맞추시면 저희가 진짜 인정할게요. 이게 노란색 물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황금색 금가루들이 이렇게 있는데 알알이 지금 빛나고 있어요. 금가루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금 알들이 아니면 진짜 뭐냐고요. 그 노란색 물질을 가열을 하셨을 거예요. 그 가열을 했더니 아마 노란색 물질이 좀 투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액체를 차갑게 냉각을 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죠. 왜 투명해졌다가 다시 나오는 게 그 노란색 물질이 아닌 이렇게 반짝거리는 물질이냐. 이 친구가 결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이오딘화 납의 결정 구조를 보면 얘네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좀 천천히 냉각을 시켰을 때는 약간 그런 육각형 판형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태태님, 저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렇다고 사실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네, 저는 그냥 집에 가기 싫다라고 해야 되나? 두 분 퇴사하실 생각이셨군요. 이거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들을까 무섭다. 아, 진짜 국민적 감독 같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 물질이 아주 값어치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이 물질이 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학에서 좀 사용되는 물질이긴 합니다. 오, 어디에 사용되는데요, 이게? 이 아이오딘화담이라는 물질은 보통 태양전지를 만들 때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마치 태양전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네. 그렇죠. 오늘 만드신 이 물질, 아이오딘화담이라는 물질이고 금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의 금 만들기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와, 연금술 정말 쓸데없고 시간 낭비만 했네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연금술은 시간 낭비만은 아닙니다. 17세기 연금술사였던 헤닝 브란트는 우습게도 사람의 소변으로 금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시도 끝에 부드럽게 빛나는 녹색 물질을 추출하게 되었죠. 물론 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에 인이라는 사실임이 드러나고 치약, 세제 등에 널리 쓰이게 되었죠. 이 외에도 연금술 연구 과정에서 많은 화학적 기초 지식이 축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요? 우리가 방구석에서 하고 있는 쓸모없는 시도라 일컬어지는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치 연금술처럼 며칠 후, 몇 년 후, 몇만 년 후 어떻게 빛나게 될지를요. 역시 쓸모없는 도전은 없습니다.